난 유페라고.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 YG오피어로 625프로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625프로 전문 카페가 전문 다운로드하시고 전문 등업을 하시면 돼요. 전문 등업 공지 사항 확인하세요. 해가지고 일단 오늘 되게 텐션이 높죠. 네, 제가 오늘 드디어 어제 새벽에 덱을 연구했습니다. 이 제가 드디어 덱을 연구했어요. 맨날 그때 하루마다 내가 모바 주자면서 맨날 대충 맞춘 거 제가 드디어 덱을 연구해서 여기 있는 암흑기 히어로 덱을 맞춰봤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덱이겠습니까? 암흑기 히어로라니.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오늘 맞춘 덱은 이제 암흑기 히어로입니다. 암흑기 히어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데스티니 트레이드인, 암흑기의 거래, 그 다음에 여기는 무의 연어, 그 다음에 이제 갑부 고블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암흑기의 이제 문이랑 여기는 데스티니 드로까지 다 이제 그 아드 이제 그러니까 아드 들어오는 용도 다다다다다 이렇게 들어오는 용도들 쓰이죠. 이걸 이렇게 아드 들어오는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게 뭐하는 덱이냐, 여기는 싱크로가 많이 들어갔죠. 이 싱크로를 소환시켜가지고 여기는 이제 마왕령 베르제르를 상대방에 이제 능욕시키는 아주 대단한 덱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제 마왕령 베르제르 쓸 데가 없으면 이제 페그런트로 이제 진화시키고 여기는 이제 레벨 6 출력도 콤벌시키던 여기에 승리 영혼의 승려 이제 베아트리즈도 집어넣었다가 일부 묘지를 보내기 위해서 미네랄바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혹시 너무 많이 보내서 이제 덱이 아예 없으면 에메랄드로 이제 보충 영혼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다크로도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마스크 체인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강력한 덱을 맞췄는데 이게 콤보가 의외로 잘 돼요. 아니 잘 되도록 덱을 맞췄어요. 어떻게든 맞추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패가 말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덱이 몬스터가 많이 나오면 일단 거기서 지지를 쳐야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너무 드로우 카드만 나오고 몬스터가 안 나오고 또 여기서 지지를 쳐야 합니다. 뭐 일단은 이제 돌려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진짜 이 덱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을 샜어요. 아 드디어 내가 덱을 연구해서 영상을 찍는군. 오랜만이야. 아주 좋아요. 일단 이 턴은 일단 갑부고블린, 여기는 이제 무의 연어를 발동시키고 갑부고블린 발동해서 카드 한 장을 드로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두운 유혹을 발동시켜서 카드 두 장을 드로우하고 제가 이제 카드 한 장을 버려 제외시켰는데 이때 제외시킬 카드를 여기는 이제 좀비 키를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어맨을 소환시킵니다. 에어맨 효과를 발동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덱에서 원래 히어로 여기는 이제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가져오는데 저는 여기서 섀도우 미스트를 가져오네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무의 연어를 썼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는 효과를 발동시켜서 여기는 이제 몬스터가 하나도 안 남으면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스노우 효과까지 발동시켜서 아주 강력한 콤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여드릴게요. 엔드페이지에 이제 스노우 효과를 발동내고 여기는 이제 히어로 이제 체인까지 이중 체인이 걸려가지고 전 덱에서 여기는 다이아몬드 가위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흑기의 거리를 하나 가져올게요. 암흑기의 거리는 이제 만능 이제 일단 서포터 지원이기 때문에 암흑기의 거리까지 가져줄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피드 에어맨은 이제 공연 1800점 모습 맞고 이제 혹시 레벨 8자 나온 트레이딩도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가위로 이제 마법 카드를 버릴 수 있게 하는 좋은 카드의 콤보가 되고 있습니다. 덱이 착하여서 잘난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졌네요. 이거는 이번 판은 졌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이제 막 아까 말씀드렸죠. 몬스터가 많이 나오면 이게 진다고. 아 일단 초반은 일단 진 상태고요. 아 몬스터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몬스터 많이 나왔지. 초반에 패는 괜찮았는데 일단 저 이거 이제 후궁덱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왜 까먹었어. 이거 후궁덱인데 사이클 뭐 아니네. 좋아요. 이제는 이제 패가 아주 잘 나왔죠. 이번엔 실수 안 할 거예요. 일단 어둠의 기록을 발동시켜서 카드 두 장을 들어오고 그 중에서 하나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때 제외시킬 카드를 좀비 키를 제외시켜 일단 좀비 키를 제외시킬게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스노우 효과를 발동시켜서 저는 이제 암흑기의 거래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거래를 해서 네, 디아블로 카드도 버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암흑기의 이제 몬스터 남부터 버리면 되겠죠. 아! 아 맞다 다이아몬드 가위를 먼저 소환시켰어야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실수만 나지? 일단 다이아몬드 가위 효과를 발동시켜서 카드 한 장을 보냅니다. 아이고 몬스터가 카드 한 장을 드로우. 암흑기의 그라파 전 어둠의 이보다 발동시켜서 카드 두 장을 들어갑니다. 우선 카드 한 장을 제외시키고요. 일단 이제 보라를 제외시키고 갑보고를 발동해서 상대 카드 한 장에 상대 라이프 헤드까지 카드 한 장을 드로우. 마스크 체인지 세컨드 잠시 묘지 뭐가 있지. 오 스노우 있군. 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은 콤보를 할 수 있겠구먼. 활동을 시키고 일단은 여기는 이제 다이아몬드 가위를 해서 이제 다크로를 특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소생을 발동시켜서 죽은 자의 소생이죠. 정확히 말하면 스노우를 특산시킵니다. 아까 전에 경유장을 먹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콤보가 끊겼는데 이번 콤보가 안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택당할 때입니다. 공격. 아 파괴를 못 지키는 마이. 괜찮아요. 멘트. 디아블로까지 효과를 발동시켜서 카드를 특산시킵니다. 제시켰더만. 아직 안 제시켰지. 그럼 여기는 이제 승려 이제 네, 베아트리즈를 소환시키고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전 여기는 이제 디아블로 가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묘지로
이게 총 두 장이에요. 이게 왜 좀비 캐릭터 두 장이 두 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비 캐릭터 효과, 디아블로까지 효과를 발동시켜서 카단장의 특수화. 근데 좀비 캐릭터 효과를 발동. 일단 좀 이따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소환시켜야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특산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셔플되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플레임 오버드러 네 플레임 로드라고 했죠. 여기는 이 카드를 특산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의 콤보를 쓸 수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카드는 엔드를 치면 엔드 페이지에 특성화 효과를 발동시켜서 전 덱에서 이제 아무개 거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콤보죠. 그 다음에 상대 스탠바이 페이지 오메가 효과가 발동됩니다. 저는 이제 제 예전에 있는 여기는 이제 좀비 캐리어를 다시 대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한의 콤보가 됐었는데 아 오메가 효과를 발동시켜서 상대 카단장을 하고 네, 저는 이제 제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숙녀 이제 베아트리지 효과를 발동시켜서 카단장을 묘지로 보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묘지로 보낼 카드는 아 그래 레베스틸러 하나를 이제 일부러 제외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게 숙녀 이제 베아트리지 예를 들면 이제 베르기우스를 소환시킬 수 있고 데미지를 이기겠다고 아니네? 그럴 줄 알았어 임마. 아까 셔플이 됐죠?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오 데스티니 드로우 좀비 캐리어를 이제 좀비 캐리어 레베스틸러 아주 좋은 콤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아무게 거리 도박을 해볼게요. 성공이 할텐데 아 실패네요. 실패해버리네. 아 실패하면 안되는데 이거 일단 레베스틸러로 오메가 레벨에 내리고 특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이제 구성하면 리드블로 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묘지 좀 볼게요. 어디 보자. 아 두 장을 다 제시켰구나. 그럼 에메랄드 어떻게 소환시켰는데 그 말인 건데. 깎아가고 깎아가고만 여기서 이제 레벨 10짜리 소환시켜가지고 여기는 이제 마왕초룡을 이제 아 몰라 그냥 소환시켜. 좀비 캐리어 가자! 마왕이 뭔지 보여주거라! 마왕 초령 베르제우스를 소환! 공인 0으로 만들어버린다! 라이프 2200이나 회복! 자라니! 플레임 오버드 효과 발동시켜서 효과 뭐였지? 아 대굴 되돌리는 효과지? 좋아 얘를 대굴 되돌려 아주 좋은 효과야. 그리고 레베스틸러를 레벨 내리고 소환시킬 수가 있군. 아주 좋아. 하지만 해로운 벌레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 해로운 벌레다 저체는. 저 벌레는 해로운 벌레다. 메인 2. 레베스틸러는 혹시 모르니까 소환시킬게요. 레벨 이제 오로 내려가지고 특수소환. 오메가 다시 이제 돌림방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효과죠. 유니 파괴시에서는 그냥 레베스틸러 뿐입니다. 다이아몬드 가이 좋아 아주 좋아 마법카드 아주 좋아 근데 마법카드가 속공 마법카드였어 생각해보냐 덕수사 이게 파괴가 되면 효과가 발동시킬 수가 있죠. 카단열 들어갈 수 있다. 그딴 거 알바야 그딴 거 알바야 난 그딴 거 몰라. 에메랄드 효과를 발동 여기서 아 효과를 발동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 되돌리는데 뭘 되돌려야냐 뭘 되돌려야지? 아, 하나 둘 셋 액트 복충 좋아 해피 예 하필 해피 히터리야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죠. 너만 회복할 수 없지. 나도 회복을 해야겠어 좀. 원래 공격만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 제가 이걸 왜 에메랄드 소환시켰냐면요. 이 덱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마왕초롱 베르제로스를 소환시키면 이것만 때리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덱이 한없이 모자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콤보를 해야 하고요. 일단 오메가로 이제 무한덱 콤보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메가를 이제 없애가지고 빨리 이렇게 바꾼 상태여가지고 지금 못 바꾼 이제 공격을 못 하는 상태고. 그냥 제일 때립니다. 4층이 확 들어가요. 활동을 시켜요. 공연 0을 만들어버립니다. 라이프 차이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왕초는 베르제우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상대도 이제 수입 표시 만들어버리고요. 오, 그라파. 오. 엄청난 대전이다. 미안데. 일단은 일부러 쟤 때립니다. 쟤는 이제 파괴되는 이제 여러 마리 다수의 몬스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얘 때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몬스터만 나오면 되는데. 아, 나 그런 몬스터 안 집어왔구나, 대. 어? 좋아, 다이아몬드가. 효과를 발동. 아무 게임은이야. 아, 마스크 체인지. 저 쟤 지켜보면 되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저 쟤 되면 끝인 걸 알겠는데. 이것이 바로 보세요. 아까 진 거는 폐가 말려서 이뿐. 이렇게 극강의 콤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 고양이가 아까 날리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 효과를 파괴되지 않고. 이거 효과 대상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지? 나 쟤 되는 게 더 문제여서 그랬던가?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오로카나. 오아리 데스. 아주 좋은 효과였습니다. 자, 한번 진 것도 이제 갚아줄 때가 온 것 같죠? 이 패는 극강의 패. 극강의 패 맞던가? 자, 매치 3입니다. 이번엔 꼭 이겨야 돼. 처음 진 걸 만회해야 돼. 이 덱을, 뭐다, BK를 계속 어제 새벽 계속 갖고 놨다는 걸 증명해야 돼. 사실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러고 놀았다고 합니다. 오, 다행이다. 아예 안 날 줄 알았는데. 어디 보자. 섀도우 미스트 소환. 마스크 체인지. 섀도우 미스트 효과를 쓸게요. 섀도우 미스트 효과 발동. 아니, 써야 돼, 여기서. 디아블로까지. 그리고, 데스티니 드로우. 좀비 캐리어. 아주 좋아요. 아무 깨거래. 오케이. 어둠의 유혹. 아, 맞아. 상대 카단을 들어가면 아무 깨거래 돼. 자동 이제, 무조건 제외시키는 이 극강의 콤보가 있었지. 좋아요. 다이아몬드까지 제외. 아무 깨거래. 상대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저 카단을 들어해주고. 오. 어둠의 유혹을 발동시키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 발동 안 하고요. 아, 잠시만. 저걸 파괴시켜야겠다. 원턴 낼 것 같다. 아주 좋아. 디아블로까지 특수소환 좀비 캐리 효과 발동 이끄드 맨 위로 올리고 특수소환 어둠의 유혹을 발동시킨 방법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발동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장을 싱크로해서 이번엔 마왕형 베르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출하면 정말 좋죠. 다크롤을 때려가지고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다크롤을 지금 여기서 때려 될 것 잠시만 될 것 같은데? 일단 소환시켜. 더 세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가리가 돌아갔어. 오. 좋아. 저 좀비 킬러 하나 더 발동시킬 수 있잖아. 한편은 여러 번 발동시킬 수 있지. 다만 저게 제대로 되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 뿐이지. 일단은. 그래, 어둠의 유혹. 투수와. 세 장 다 썼던가? 아, 세 장 다 썼구나! 아왕 그럼 아왕 소환 시켜야 돼? 아 그럼 아왕 소환 시켜 얌? 네? 너무 기쁜 나머지 저거 수를 안 세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날뛰었네요. 아 이게 지금 제가 뭔 실수를 했냐면요. 디아블로까지 소환 시키면 하면 오메가까지 해가지고 또 오메가랑 그 콤보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디아블로까지가 남아있는 줄 알고 쓰다가 아! 안돼! 좀비 캐릭터 허무하게 쟤 된다! 세상에서 제일 허무하게 쟤 된다! 도박! 아! 도박! 이야! 어? 뭐지? 왜 이거? 아 그래
좋은 생각이 나서. 얘, 얘를 버려. 안 돼. 좋은 생각이 다 날아갔어. 좋아. 슬로우는 어택당이었다, 사실. 어, 잠깐만. 요즘 그라파 있었어? 아, 트레이드인으로 버렸지? 뭐, 상관없습니다. 능욕했다 생각합시다. BK 능욕했다 생각합시다. 아니, 초반에 갑자기 콤보 하잖아요. 왜 두 번째부터 이렇게 콤보 이상하게 나와? 왜를 유폐야? 아, 싹다 때린 겁니다. 지금 이빨 아파. 이빨 아파서 싹다 내 모습이야. 니놈인 나의 최강의 영혼한테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주지. 가자! 신용기사 페이그란트 와간 사바시오! 내 영혼은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신용기사 페이그란트. 두 번째는 암흑게임. 용신이야, 공주님. 아, 용신 그라파. 자, 그럼 저 효과가 무효되면서 저 효과 발동도 못하고 엄하게 팔기만 될 뿐입니다. 아주 좋은 콤보였다. 네, 일단 처음에 진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콤보가 이제 폐가 말렸을 때 보여준 것 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 아주 제대로 돌렸죠. 물론 이제 제가 약간 좀 실수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금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지금 4월 금제예요. 일단 이제 핸드폰 이제 모비전 제가 이제, 아, 모비전이래. 모바일 이제 유교풀 돌리다 보니까 이제 아직 4월 금제가 이제 그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금 얘네 지금 모든 금제를 그냥 풀어가지고 제가 이제 4월 금제를 보고서 지금 맞춘 상태입니다. 근데 이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딱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4월 금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이제 준제 이런 거 다 무시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암흑계랑 이제 히어로를 섭는 아주 미친 짓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히어로 같은 경우는 묘지를 보내주는 여기는 섀도우 미스트랑 콤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콤보를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에어맨 같은 경우는 그냥 소환용도를 쓸 수 있습니다만, 이 소환용도 사실 이게 말씀드리겠다면 블래스트를 소환시켜, 이게 소환시키고 블래스트를 소환시킨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비키를 소환시켜서 레벨 8짜리 소환시키는데 원래 쓰는, 그렇게 쓰는 용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마왕 초롱 이제 베르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 소환시키고 레베스트를 내린 다음에 좀비 캐릭터를 발동시켜서 소환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왕 초롱 베르제우스 소환시키는 건데, 아까 같은 경우에 너무 급한 나머지 오메가를 이제 향해서 이제 제가 이제 소환시켰습니다만, 뭐 그런 건 이제 상관이 없고요. 뭐 이렇게 되게 이제 안,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언데드 히어로죠. 그러니까 언데드 히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점이 데스틴 히어로 들어가지만 다 별 이제 희한한 이제 카드, 그러니까 언데드 서포트 카드 플러스 그 다음에 히어로 카드가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암흑의 이제 암흑계랑 이제 콤보를 해가지고 암흑의 거래 이제 버린 콤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콤보하는 건데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 서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특징은 보이죠. 제가 이제 돌려봐는 결과 승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덱 같은 경우 이제 합력 카드가 없는 그냥 재미덱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애니한테 통하는 거지, 사실 이제 사람들이랑 뜨려가면 진짜 사람들, 그 사람도 이제 재미되고 그 사람들 저도 이제 재미되기 때 약간 좀 극강의 몬스터들이 소환시키고 싶을 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마왕처럼 베르제우스 같은 거 소환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소환시, 네, 그런 덱이냐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실용성은 그렇게 없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이건 되게 이제 멋으로 만들어진 덱이니까 그런 것만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저는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버튼 영상 마실게요. 그럼 끝! 제가 진짜 이덱 맞추려고 어제 밤을 샜다니까. 한 두세 시간 샜어요. 두세 시, 그러니까 새벽 2시였나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덱 맞추다가 아, 드디어 맞췄다 이래가지고 밑에 그 증거물입니다. 원래 처음에 여기 있는 청군표랑 여기 들고 어떠시는 데 들어왔는데 어쨌든 안 들은 게 잘했네요. 여튼 끝!